지난 18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16 수원 JS컵 U19 국제 청소년 축구대회 1차전 경기. 안익수 감독이 이끄는 19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브라질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경기 시작 직후 브라질의 선제골을 허용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실점했지만 대표팀은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전반 37분 한찬희의 오른발 슈팅이 성공하며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후반전에선 브라질에게 경기 흐름이 넘어갔습니다. 후반 15분 브라질 하울에게 프리킥 슈팅을 허용했는데요. 골키퍼 송범근이 펀칭으로 걷어내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안익수 감독은 후반 중반 교체 카드 6장을 모두 사용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렸지만 경기는 끝내 1-1 무승부로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19세 이하 대표팀은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20세 이하 월드컵을 준비하는 팀으로 오는 20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프랑스와 2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수원ITV 주세화입니다.